12번 지문입니다. 학교가 나오는 걸로 보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지문인 것 같네요. 읽어볼게요. Now that the school year begins again. 자, now that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Now that은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걸로 보아 절을 이끄는 말이고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now라는 뜻에 이제 지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살짝 덧붙여주는 것이 해석을 좀 더 맛깔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 학년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은 will have many reasons to get stressed. 그러네요.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요?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더 많아지겠죠. 자, get은 be랑 똑같고 pp를 썼으므로 to be pp,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Here are four ways to lose lessen your stress. Here are four ways. 바로 네 가지 방법을 얘기하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ways 뒤에는 to가 와서 수식을 하고 있네. 여기서 lesson은 lesson 1, lesson 2 할 때 그것이 아닐 텐데.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동사 원형이네. 그렇지. lesson이 동사 원형일 땐 줄이다, 경감시키다, 뭔가 줄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줄일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One way you can lessen your stress. 자, 여기서도 way 뒤에 you can lessen 해서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왔어요. 아마도 대시 생략되었겠죠? 이렇게 way는 투부정사나 대세 수식을 늘 받습니다. 됐어요? 해석은 you can lessen your stress.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해석되셨어요? is by clenching your facial muscles and relaxing them. 오, by ing 하면 된답니다. by ing 함으로써. 여러분, clench는 뜻이 뭐죠? clench는 꽉 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 근육을 꽉 쥐래, 조이래, 조이래, 그지? by ing 함으로써 당신의 얼굴 근육, 안면 근육을 꽉 조임으로써. 그리고 relaxing이니까 ing 붙은 2번은 그렇지, 여기가 1번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 두 가지를 함으로써 좋아. 너의 안면 근육을 꽉 쥐고 너의 안면 근육을 풀고 그것 두 개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얼굴 근육을 있는 힘껏 구겨보세요. 선생님도 지금 열심히 구기고 있답니다. 이렇게요. 다시 릴렉스 하시고요. 다시 꾸기시고요. 이렇게 다시 릴렉스 하시고요.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까? The brain and the body is one. 뇌와 몸은 하나네. If you cannot train your brain to calm down, you cannot train your body to calm down, and vice versa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뇌와 몸은 하나래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cannot train, 연습 못 시켜, 뇌야, to calm down 해라, 이렇게 연습을 못 시킨다면 you cannot train your body to calm down. 몸도 calm down하게 연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vice versa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나서 쭉 얘기하고 나서 야,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 라는 말을 덧붙일 때 vice versa를 쓰거든요. 되셨어요? 오케이. vice versa는 반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가 돼도 똑같아. 그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 당신이 당신의 신체를 평온하게 훈련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당신의 두뇌도 차분해지도록 훈련할 수 없다. 자, 순서가 뇌 컴다운 못하면 몸 컴다운 못하지.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야. 즉 몸 컴다운 못하면 뇌 컴다운 못하는 것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짧게 줄여서 쓴 거라고요. When you clench your facial muscles and then relax them, you are sending a message to your body. 오, 네가 이렇게 얼굴을 꾸겼다가
and then relax them. 얼굴 근육을 다시 펴는 거. 요때 you are sending a message. 나름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너의 몸에 어떤 메시지야? That you are no longer stressed. 나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아. 나 스트레스 다 풀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볼게요. Sending a message.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라고 했고 몸에 보내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대절 주목해 주세요. That you are no longer stressed.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몸이에요. 아니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예요. 이 대시 누구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앞에 body입니까? 메시지입니까? 메시지죠. 여기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조건 꾸미러운 투부정사, 무조건 꾸미러운 대절, 위치절, 후절 뭐 안에 있는 애들이 무조건 바로 코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해석상 얘가 아니라 얘보다 더 멀리 앞에 있는 다른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건 늘 염두에 두시고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 한번 실험해볼까요? 여기 주어, 목적어, 전치사를 따라다니는 명사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긴 형용사입니다만 you 있고요. 원래 목적어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도는 전치사도 없죠. 얘는 얘 긴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라 했지? 그렇지, 이 that은 동격의 that. 즉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 메시지가 대절이고 대절이 즉 메시지다. 우리가 이러한 that을 동격의 that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됐어요? Breathing is one of the fastest ways to change your mood. 이제 우리 얼굴 꾸기는 얘기는 끝났나 봐. Breathing, 호흡을 하는 거. Is one of the fastest way. 자, 이거 진짜 잘 배워놨다. 계속 나오네. 그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빠른 방법들 중에 하나야. 그렇지, 예측되지. 방법이 나오니까 뒤에 누구 나오겠어? 꾸며줄 애가 대기 죽이겠지. 뭐 하는 방법이야? To change your mood. 너의 기분을 바꿔주는 방식이야. 됐어? 그럼 호흡은 당신의 기분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You can become less stressed when you breathe in slowly through your nose after a count of 6 to 8 seconds. You can become less stressed. 자, 여러분은 less stress,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요. Become stressed가 한 세트고 그 가운데 less가 들어왔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When you breathe in slowly through your nose. 어떻게 해? 호흡을 마셔. 안쪽으로 마셔. 천천히. 뭘 통해서? 너의 코를 통해서. After a count of 6 to 8 seconds. 6에서 8초 정도? 어떻게? 세고 나서. 그렇구나. 그럼 천천히 간격을 두고 6에서 8초 정도 세고 나서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신다면 브리딩이 어떤 스트레스 완화, 기분 변화에 도움을 주는 예죠. Pause for a couple of seconds. Pause는 여러분 요거 우리 버튼 중에 요렇게 생긴 일시정지 버튼 있죠? Pause는 잠시 중단하다. For a couple of seconds. A couple은 두 명이지. 그러니까 한 2초 정도 쉬는 거야. 1, 2초 정도 쉬는 거야. And then breathe out through your nose after 6 to 8 seconds.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까 breathe in 했던 걸 이번에는 breathe out 하세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코를 통하시고요. 그리고 after 6 to 8 seconds, 6에서 8초 동안 후 하고 코로 내쉬라는 겁니다. You get more energy by doing the opposite. 그렇게 반대로 함으로써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대요. 즉, doing the opposite 하라는 건 순서를 왔다리 갔다리 바꿔가면서 하라는 거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나아지나 봅니다. You can also splash cold water on your face. 아직 마지막 방법인가? Splash cold water on your face. 얼굴에 찬물을 튀기래. 콤마 위치는 그러면 그것이 will slow your heart rate. 아, 여러분, 선생님이 이 콤마 위치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래, 얘는 꾸미러 온 거지. 하지만 컴마가 있으니 넘어가지 말자. 그냥 해석을 뒤로 밀자. 이때 위치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앞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고 했는데 얼굴이 여러분의 heart rate를 낮춰줘요? 아니면 물을 끼얹는 것이 낮춰줘요? 물을 끼얹는 것이 낮춰주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 위치는 앞부분 전체를 받는 말이었습니다. 네 얼굴에 찬물을 튀기면 slow your heart rate, 심장박동이 떨어져. And tell your brain, 뇌한테 이렇게 말하는 셈이지. You are no longer stressed, 너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지. 그러니까 얼굴에 찬물을 붓는 행동이 너의 심장박동수를 좀 낮추고 그리고 너의 뇌에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있어를 말하는 셈이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 You can also play music and dance when you want to be less stressed. 그렇구나. Be less stressed 받고 싶을 땐 어떻게? Play music and dance를 해보라고. Music can be s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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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시키다. 진정시키다 라는 말이니까 여기선 ing 붙여서 진정시키는 뮤직이 be soothing,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죠? And can lower blood pressure and reduce stress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이 글에서는 신학기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네 가지를 제안했고 여러분이 취하는 어떠한 신체적 movement가 뇌에 전달돼 우리가 몸과 머리를 다 통제하여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